완성 리폼한 건데요. 굉장히 고급스러운 원목 책장이 됐습니다. 깔끔하게 나왔고요. 여기서 필요한 거는 지금 제가 이쪽에는 이 시트지를 벗겨내고 바르느라고 이 프라이머를 한번 도포를 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일반 시트지 가구에 필요한 거는 이 시트 인테리어 필름지하고 그리고 이걸 문질러서 부착할 수 있는 이 헤라라고 하는데 헤라 특히 좋은 건 여기 융이 붙어 있는 천이 붙어 있는 헤라 이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잘 밀착이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칼날이 살아있는 커터칼 이 커터칼이 새거여야 돼요. 새거여야지 작업이 수월합니다. 녹이 슬거나 하시면 새로 사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재료는 많이 필요하지 않은데 중요하게 제가 이 필름 작업을 하다 보니까 중요한 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자르실 때 여유 있게 자르셔야 되는데 초보일수록 조금 더 여유를 많이 두세요. 왜냐하면 이걸 바를 때 한 번에 딱 부착해서 쫙 발라야 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처음에 내가 각도를 잘못해서 이렇게 삐뚤게 되면 띄었다가 다시 붙일 수도 있지만 초보자들은 띄면서 다시 붙이면서 구겨집니다. 구겨지면서 이게 삐뚤삐뚤해지면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한번 기본적으로 딱 붙였을 때 끝까지 가야 되는데 각도가 삐뚤어지면 나중에 모자라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초보자라면 제가 추천하고 싶은 여유는 5cm 정도의 여유를 두고 재단을 하시고 그러면 양쪽 2.5cm 정도 남으면 정확히 대충 실수를 하더라도 맞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한 1cm 정도만 여유를 두는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여유분을 5cm 정도는 두고 자른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한 번에 붙입니다. 한 번에 붙이는데 요 끝선을 맞춰야지 하고 붙이면 반드시 끝선이 틀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필름지를 붙이실 때는 끝선을 맞추지 말고 약간 접힌다 생각하시고 여유 있게 붙여주세요. 그런 다음에 나중에 잘라내는 한이 있더라도 여유 있게 붙여줍니다. 한 1cm 정도 여유 있게 붙여주고 마지막에 자르시는 걸로 하시면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헤라로 바르실 때는 한쪽 면에서 쭉 발라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이 필름지를 벗기실 때 어떻게 벗기냐면 이렇게 쫙 벗겨서 하시면 안 되고요. 한쪽을 대각선으로 한쪽을 이렇게 한쪽을 살짝 벗겨요. 이렇게 또 한꺼번에 제가 이렇게 벗기셔서 부착할 부분에 딱 여기만 부착을 해요. 부착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거를 쫙 밀면서 여유 있게 타이트하게 밀지 마시고 여유 있게 하시면서 그리고 이 헤라로 살살살살 한쪽 면으로 살살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한쪽 면으로 살살살 눌러서 부착시키면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커터칼을 사용할 때 날카롭게 하시되 이렇게 하셔서 안쪽으로 바닥에 그러니까 안쪽 라인으로 커팅하지 마시고 약간 떠서 한 1mm 정도 바깥면으로 여유있게 커팅을 하셔서 붙여야 실수가 없어요. 조금이라도 정확하게 해야지 하고 정확하게 하다 보면 조금 안쪽으로 들어가면 바로 삐뚤어지고 공간이 빈 공간이 생기니까요. 여유 있게 조금 더 넓게 조금 더 여유 있게 1mm 정도 여유 있게 한 각도만 살짝 주시면 되거든요. 하시다 보면 알게 돼요. 누구나. 그래서 요거를 요렇게 잡느냐 정확하게 요렇게 잡는 게 아니라 살짝 이렇게 잡아서 여유 있게 잘라내는 걸 연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처음부터 작업을 하시지 마시고 작은 거에 네모난 박스를 한번 시트지 작업을 하셔서 연습 후에 하시면 좀 더 수월하게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실수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실수를 해서 제가 못 쓰게 된 필름지인데요. 이렇게 자르시면 안 됩니다. 말하자면 결이 이렇게 나 있는데 깡통에게 잘라버렸어요. 결이 이렇게 나 있어야 돼요. 이렇게. 나무는 자를 때 결대로 자르거든요. 나무는 결대로 자르는 거고 이렇게 자르면 잘 잘라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자르시면 안, 요렇게 잘라서 붙이시면 안 되고, 이런 길이라, 이런 직사각형이면 결이 요렇게 직사각형으로 되게 커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몇 개를 많이 버렸습니다. 잘못 커팅을 하고 붙이려고 하다 보니까 원목 느낌이 안 나는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약간 고급 인테리어 필름을 붙이실 때는 원목 느낌이 났으면 하고 바래서 붙이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원목 느낌은 원목을 커팅해서 자를 때, 붙일 때 어떻게 자르냐면,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세로면이면 이 세로 선이 있게 자릅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돼 있으면 이 지금 선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깡통하잖아요. 이렇게 되면 붙이면 원목 느낌이 실제로는 훨씬 덜 나요. 그래서 지금 잘 보시면 여기도 이렇게. 잘 보시면 조금 더 자세히 보면요. 자, 여기도 보시면 결이 이렇게 나 있잖아요. 이렇게 세로로 나 있고. 그죠? 그리고 여기 쭉 보시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라인이 이렇게 세로로 길게 요렇게 나 있어야지 전체적으로 원목 느낌이 잘 살아요. 그러니까 잘못해서 깡통한 원목을 나는 깡통하게 이렇게 붙일 수도 있지 뭐 이렇게 자를 수도 있지 뭐 하고 하셔서 자르시게 되면 실제로는 원목 느낌이 잘안 납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들이 하실 때는 꼭 원목 느낌이 나게 결대로 길게 커팅해서 바르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도 이렇게 세로 방향으로, 여기도 세로 방향으로 라인이 살아있게 그렇게 해야지 삽니다. 사실은 제가 안 보이는 부분들은 에이 그냥 짜투리 바르지 뭐좀 삐뚤어진 거 이렇게 그냥 부착하지 뭐 했는데 살짝 부착해 보니까 완전히 아 이거는 가짜구나라는 게 티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짜 티를 안 내려면 결대로 잘 잘라서 붙이십시오. 조금 필름질을 버리시더라도 완성도가 높게 하려면 이렇게 결대로 살려서 하셔야 됩니다. 이 다섯 가지 잊지 말고 하시면 충분히 예쁜 원목처럼 예쁜 가구를 리폼할 수 있습니다. 이게 오래된 15년 된 오래된 시트지도 다 떨어지고 색깔도 막 왔다 갔다 조합이 엉성한 그런 조금 저렴한 책상이었는데 지금은 언뜻 보면 굉장히 럭셔리해 보이는 원목 가구로 변신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곡선, 약간의 곡선이 있는 부위는 사실 제가 너무 더워가지고 이거 하는데 거의 밥 먹는 시간 포함해서 6시간 걸렸습니다. 그래서 요거 만드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서 많이 지쳤는데요. 조금 더 여유가 된다고 하면 곡선 라인, 여기 살짝 곡선이 있긴 했어요. 근데 심하게 곡선이 아니라 제가 드라이어를 사용하진 않았는데 드라이어를 사용하면 곡선 부분도 아주 말끔하게 하실 수 있어요. 왜냐면 이게 쭉쭉 늘어납니다. 실제로. 열을 가하면. 그래서 열을 가해서 부착을 잘 시키면 곡선 부분도 또 볼록볼록한 그런 테두리가 있는 부분도 예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버리긴 아깝고, 그리고 또새 가구를 사기엔 비용 비쌀 때, 이렇게 원목 느낌 나는 고급스런 필름지로 리폼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15년 된 오래된 가구 리폼 해봤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또 재미난 영상으로 만나뵐게요.